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자, 여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을 준비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을 위한 백들만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을 위한 게 거의 없었죠? 오늘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 있고 요즘 좀 핫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로 가든 파일입니다. 예쁘죠? 네, 일단 사이즈 28입니다. 에르메스 가방은 거의 가로 길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길이 28, 높이 29, 그리고 폭이 7.5cm입니다. 28, 29, 7.5. 에서 토트백으로도 드실 수 있고 스트랩이 있어서 숄더도 가능한 그런 캔버스 백입니다. 가든 파티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가든 파일, 그러니까 파일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인 거죠. 예. 2022년 2월 기준 국내가 331만 원이고 지금 이 컬러는 바로 올 블랙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곤다 가죽, 그리고 여긴 캔버스, 올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컬러 보이시죠? 앞뒤가 똑같은 게 가든 파티와 똑같죠. 그쵸? 엄청 가볍습니다. 예, 가벼워요. 그리고 가든 파티처럼 옆쪽에 똑딱이가 있어요. 똑딱이. 저는 개인적으로 똑딱이를 한 개 더 입고요. 가든 파티는 똑딱이를 한 개 입고, 가든 파일은 똑딱이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보여지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트백으로 드실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안에 한번 내부를 볼게요.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보이시나요? 네. 7.5cm 밑창은 네곤다 가죽 한 번 더 덧대어서 이중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고 나머지는 캔버스. 어떠한 뭐 지퍼나 뭐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개의 홀이에요. 예, 편안하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장착하면 에블린이랑 약간 느낌도 비슷하면서 가든 파티하고도 비슷하면서 그런 게 가든 파일이에요. 특히 이렇게 출근용, 데일리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 고리를 거시고 반대편에 반대쪽에 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게, 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로 최고죠. 이렇게 출근할 때 너무 좋죠. 길이가 조절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길이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이 조절은 안 되지만 이 정도의 길이감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무난한 그냥 길이에요. 평범한 크로스백의 노멀한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데일리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출퇴근할 때 혹은 학교 갈 때. 파일 준비했습니다. 파일이 들어가느냐, 쏙 들어갑니다. 보니까 높이는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A4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유 있게 A4 용지는 많이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위로는 조금 튀어나와요. 요거 감안해 주세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가든 파일입니다. 실용성 면에서 저는 얘를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A4 용지가 들어갈 정도로 실용적이면서도 엄청 든 것 같지도 않게 가볍고, 그리고 가격도 적당해요. 이게 국내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300만원대 초반이면 다른 뭐 샤넬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WC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가방을 이렇게 에르메스의 어엿한 신상 가방을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높이 좀 평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든 파일은 특히 또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남자가 쓰기에도 전혀 손색 없어요. 좀 더 큰 사이즈도 있는데 사실 28 사이즈가 가장 실용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28 사이즈 준비해봤고, 특히 올블랙이라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때도 별로 안 타고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어요. 바닥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바닥 안 보여드린 것 같아. 안쪽 바닥만 보여드렸죠. 그쵸? 블랙이라 정말 시크하게 드실 수 있고, 컬러가 사실 가든 파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컬러풀한 아이들도 많으니까 눈여겨보십시오. 에르메스에서 실용적이면서도 남녀 공용 쓰기 좋은 그런 아이템, 오늘 가든 파일 28 사이즈를 같이 만나봤습니다. 가든 파일은 현재 다 캔버스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레더가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캔버스만 있습니다. 오늘 가든 파일과 함께 했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리치 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